자, 안녕.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업사이클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한번 밑에서 나오니까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뭘 해야 되지? 영상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단 동사 먼저 찾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영상 요거 하기 전에 동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동사를 찾고 오세요. 자, 연필로 동사 밑줄 긋기 요거 하고 영상을 다시 재생시키면 돼요. 잠깐 정지시켰다가. 그러면 나는 이제 너네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동사 표시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는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여기도 있고, 요렇게가 일단은 다섯 개가 있어요. 한 문장에 동사는 적어도 한 개씩은 있다. 라는 거. 자, 업사이클링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자,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만드는 거야. 뭐를 만드냐면, 뭐 쓸모 있는 약간 뭐 유용한 쓸모 있는 things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것이나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건들을 만드는 거래. from은 뭐뭐로부터지. 뭐로부터 이런 쓰레기로부터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업사이클링이다. 라고 하지. 리사이클링은 재활용하는 거고, 업사이클링은 쓰레기로 뭘 만드는 거예요. 뭐 우유곽으로 뭐 연필꽂기 만들고, 그죠? 자, 그래서 톰이랑 수라는 애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 업사이클링을 되게 좋아한대, 사랑한대. 톰은 업사이클 하잖아. 우리가 이거 잠깐만 앞에 뜻을 잘 모르면 여기 앞에 보면 돼. 자, 업사이클이라는 게 뭐라고? 재활용하다래. 재활용이 아니라 뭐라고? 새롭게 활용하는 거라서 재활용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다시 와서 볼게요. 그러면 탐은 뭘 하는 거야? 재활용하다. 약간 뜻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오래된 천이나 옷들을 뭐뭐로 가방으로 다시 활용을 했다라는 거래. 그래서 그는 이 가방을 되게 좋아해. 그럼 이때 그는 누구겠어? 당연히 톰이겠죠. 톰은 이 가방을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톰은 우리가 캐리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가지고 다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가지고 다닌대. 그럼 이때 그것은 뭐겠어? 가방. 오래된 천으로 만든 그 가방을 매일매일 가지고 다닌대. 그렇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다음에 자, 여기도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오면 돼요. 그렇죠? 동사. 잠깐 영상 정지시키고 연필로 밑줄 한번 긋고 그다음에 재생을 눌러서 선생님이랑 동사 표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볼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까지.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씩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라는 애도 재활용을 하잖아. 뭐를 재활용하냐면, 우드박스니까 뭐야? 나무, 상자를 뭐로 재활용했다고? 탁자로 다시 활용을 했대. 그녀는 이 탁자를 너무 좋아해. 그럼 이때 그녀도 누구야? 수겠지. 자,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먹어. 그래서 이때 혜진을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죠. 아침을 먹어. 이 테이블에서 먹는데 그들과 렛츠 조인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함께하다잖아. 그죠? 함께하다. 뭐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자, 렛츠가 붙으면 뭐가 되죠? 뭐뭐? 하자라는 뜻이지.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것들을 어려운 문법으로 뭐라 부르냐면
청유문이라 그래. 같이 하는 거. 청유문.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쓰고,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쓰고,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들과 함께 해보세요. 이때 그들은 누구겠어? 토미랑 수랑. 자, 그래서 세이브는 지키다, 뭐 구하다 이런 뜻이죠. 지구를 뭐하제? 지키제. 어떻게? 투게더니까 함께 지키자라는 이야기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연습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